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바카니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의 매직 테니스랑 일반 테니스 차이가 무엇인가요? 다른 차이가 있나요? 이름만 다른 건가요? 설마 마법을 쓰는 건 아니겠죠?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말 자체를 매직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매직 테니스는 마술을 부리는 테니스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을 바꾼 건데요. 원래 정확한 명칭은 플레이 앤 스테이입니다. 이게 테니스를 입문하는 단계에서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처음에 테니스를 시작을 해보면 사실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움직이는 공을 움직이면서 눈으로 보고 라켓을 휘둘러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코디네이션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성인들도 헛스윙하거나 프레임 맞추고 엉뚱한 데 공 보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적응이 되면은 공을 제대로 치기 시작하는데요. 어른도 그런데 어린이들은 더 힘들죠. 그래서 어릴 때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입문하는 초보자 시절에 테니스를 접하기 쉽게 만든 테니스 훈련 프로그램이 플레이 앤 스테이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말을 플레이 앤 스테이 하면은 개념도 잘 안 와닿고 뭔지 모르니까 매직 테니스라고 쉽게 테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꿨기 때문에 초보자나 어린이들에게 맞는 그 테니스 입문 단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무엇이 다르냐? 이 매직 테니스에서는 사용하는 공과 라켓이 다릅니다. 우리가 시합구라고 불리는 캐넨에 있는 유학구를 까서 사용해보면 공이 굉장히 바운더가 높게 튀고 잘 튀어오릅니다. 처음부터 이런 공 치명이 피딩해주고 레슨 받고 하면은 사실은 좀 어렵지만 사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적응하기 쉽지가 않아서 이 공 내부의 압력을 낮춰놓은 레드볼, 오렌지볼, 그린볼이라는 속도가 느린 볼도 있고요. 그 레드볼 전에 또 스펀지볼도 또 있습니다. 더 어린 또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라켓 사이즈도 성인들이 사용하는 27인치가 아니라 17인치부터 25인치까지 다양하게 작은 크기의 라켓 사이즈를 적용을 해서 어린 애들에도 어린 그 손이 작은 어린 선수들도 어린이들도 쉽게 잡고 또 이 공의 바운드가 약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공을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테니스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성인들도 이렇게 해서 그린볼 정도부터 쉽게 적응을 하면은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또 자존심 같은 게 있어서 또 이런 거 하면 또 성인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빨리 적응을 하고 빨리 테니스 입문하는 게 좋은데 여튼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매직 테니스랑 일반 테니스의 차이점이 이렇다는 부분 아시고 테니스를 즐기면 되겠습니다. 다음 테니스 지식인에서 뵙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